저희가 얘기했을 때 아는 사자성어 뭐 있었어요? 시바노. 아, 야, 준비야, 미안. 늦었다, 늦었다, 미안.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씨. 야, 얼마나 기다렸어? 얼마나 기다리려고 하는데. 30분? 30분? 어. 아,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아, 씨. 야, 근데 왜 뭐 커피라도 먹고 있지? 커피 왜 안 시켰어? 아니 뭐 형 오면 시키려고 안 시켰지. 아 그래? 시켜. 시켜. 그러니까. 시켜. 시켜. 그러니까 커피. 형 커피 안 마셔? 나? 아. 아 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 아메리카노. 어? 어? 왜 안 돼 있어? 나 형이 시킬 줄 알고 30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나 오면 시킬 줄 알고 30분 기다렸다고? 어. 나는 네가 시켜놓을 줄 알고 30분 늦게 온 건데? 어? 일부러 30분 늦게 온 거야, 네가 시켜놓을 줄 알고. 아, 일부러 30분 늦게 온 거야? 어. 그럼 내가 30분 더 늦게 왔지. 그럼 내가 거기에 30분 더 늦게 왔지. 에이, 그럼 내가 거기다 더 30분 늦게 왔지. 에이, 그럼 내가 또 30분 더 늦게 왔지. 에이, 그럼 내가 또 30분 늦게 왔지. 아... 형은 싫어. 4개. 네 개? 네 개. 진짜 그러면은 오케이, 공평하게 가자. 공평하게 4개 해가지고 진사람이 커피 내는 거야. 어, 나중에 딴 말할 게 없어. 없어 진짜로. 오케이. 뭐 할래? 우리가 저기잖아, 국문학과. 그 국문학과지. 전공은 살려야지. 전공? 사자성어. 그럼 형이 먼저 해봐. 그럼 먼저 오케이. 내봐. 형이 어, 앞에 두 글자 낼게. 어, 그럼 네가 두 글자 뒤에 걸 맞춰. 아, 뒤에 거를? 어. 오케이. 그거 간다. 어? 오비? 어? 몰라? 아, 오비. 어. 오비. 어. 오비 맥주. 뭐라고? 오비 맥주. 오비 맥주? 어. 오비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 아, 바로나. 장난 아니야. 형 긴장 풀어주려고 지금 장난했지. 씨. 오케이. 그럼 반대로 앞에 거 말고 어, 내가 뒤에 걸 얘기해 줄게. 그럼 앞에 거 맞추는 거야? 어, 앞에 걸 맞춰. 앞에 두 글자? 어, 앞에 두 글자 다 맞춰서 하는 거지 뭐. 오케이. 그럼 이거 뜻을 조금 알려줘야 형이 조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아, 해봐. 그 어릴 때부터 오래 같이 함께한 친구를 일컫는 사자성어. 땡땡고. 그래. 땡땡고. 어, 그러니까 친구랑 모든 걸 함께한다. 모든 걸 함께한다. 땡땡고. 땡땡고. 어, 땡땡고. 친구랑 모든 걸. 그치. 피방고. 어떻게 알았어? 피방고. 아, 나 좀 헷갈렸어. 피방고 어떻게 와, 알았어? 헷갈렸어. 피방고. 어렸을 때 함께한 친구. 그래. 피방고. 친구랑 피방 가야지. 잘하네. 피방고. 봐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중마고라고 하는데. 중마고가 뭐야? 그거는 맞아. 조선시대 사람들이 중마고라고 하는 거고. 어. 지금 현대에는 피방고. 피방고. 어, 맞아. 오케이. 그럼 나야. 어, 해봐. 친구랑 PC방을 갔어. 오케이. 갔어? 근데 네가 하자는 게임 했는데 네가 졌다고 막 화내면서 다른 게임 하자고. 오히려 그런 상황. 사자성어. 내가 하자고 그랬는데 내가 화내는 상황? 그렇지, 네가 막 화를. 어? 요거. 땡땡하장. 땡땡하장. 배그하장. 그렇지. 이걸 맞추네? 내가 롤 해서 져가지고 배그하장. 이걸 맞추네? 오, 피방구 맞추네? 오, 배그하장. 어? 막상 막한데? 아, 빨리 내자, 빨리. 오케이. 서로가 서로 돕는다. 땡땡상종. 서로 돕는다? 어, 땡땡상종. 서로가 서로 돕는다? 어. 보람상조. 그렇지, 정답. 보람상조 정답. 서로 서로 돕잖아. 이거 상부상조라는 사람이 있거든? 아니, 상부상조 아니지. 이거 무식한 사람들이야. 보람상조. 육개장님 더 갖다 주세요, 갖다 주고. 그렇지. 응. 편육 더 갖다 주세요, 하면 갖다 주고. 그렇지. 나야. 어. 여러 사람의 입은 막기 어렵다. 여러 사람의 입은 막기 그렇지. 어렵다. 그렇지. 처음부터 내가 다 해볼게. 오. 땡땡 난방이야. 오. 땡땡 난방인데 앞에가 중이야. 중? 어. 중앙 난방. 이거 맞추네. 그렇지. 아씨. 이게 중앙에서 틀어주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입을 막기 힘들어. 그렇지. 어. 개인 난방으로 가야 돼. 개인 난방이면 어우 추워요 안 한단 말이야. 야, 최고 난이도. 지금 맞추실 수 있으면 맞추신다. 맞추셔도 돼요. 같이. 아 예. 이번에는 뜻말하면은 사자성어 맞추기. 뜻말하면은 사자성어. 응. 그럼 이것도 내가 먼저 낼게. 오케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사자성어. 더치페이. 오케이, 정답. 오케이. 너는 누구 나는 나다. 그치. 더치페이. 너는 누구 나는 나잖아. 그치. 어, 더치페이. 그치. 오케이. 남들보다 빠르게 가정을 꾸리고 싶다. 속도 위반. 어, 그렇지. 어, 천재. 이거밖에 없어. 속도 위반밖에 없어. 어, 100%야. 어머님,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아니야. 어머님, 저희 아기 가졌습니다. 그렇지. 싸대기 맞고 결혼하는 거야. 그치. 속도 위반이지. 어, 속도 위반. 어. 어, 정확했어. 오래된 여행에는 휴식과 음식이 필요하다. 사자성어. 델리만주. 그렇지. 델리만주. 그렇지. 델리만주. 그래. 정확히 알고 있네. 델리만주. 오우씨. 다음 문제. 응. 그 누구보다 반갑게 맞아준다. 맞아준다. 사자성어. 어, 그 누구보다 반갑게 맞아준다. 어서 오쇼. 오, 정답.
어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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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말로 뭐라 그래? 이라샤마세요. 그렇지. 그렇지. 남들과는 다르게 빠르게 도착한다. 남들과는 다르게 빠르게 도착한다. 쿠팡이치. 정답. 쿠팡이치. 쿠팡이치. 어. 그 다음날 새벽이면 와 있더라고. 그렇지. 어. 두 가지가. 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균형을 뜻하는 말. 아, 두 가지가 하나가 된다는 뜻. 그렇지. 사자성어. 어, 완벽하게 균형이 이루어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소떡소떡. 그렇지. 소떡소떡. 좋아하는 거야. 소떡소떡. 어? 아씨. 잘하는데 이래? 아, 그러면은 요거야. 뭐? 아래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 어. 열심히 하는데 윗사람이 이걸 보고 안 이쁘게 보는 거야. 어. 그때 윗사람한테 일컫는 흔한 말 사자성어 있어. 윗사람한테? 어. 꼰대 같은 마인드 윗사람한테 하는 말. 오케이. 어. 시바노마. 정답. 어. 시바노마. 시바노마. 발음 똑바로 해야 돼. 시바노마. 정답. 어. 자. 경거 망동한 행동을 한 사람한테 흔히 하는 충고. 충고? 어, 이거는 사자성어 아니야. 이건 여섯 글자야. 조만한 새끼. 어. 경거망동. 야, 너 이거 안 해? 알지. 어, 조만한 새끼. 어, 내가 형한테 항상 하는 얘기잖아. 조만한 새끼. 시바노마. 조만한 새끼. 시바노마. 야, 조만한 새끼야. 시바노마. 조만한 새끼야. 아, 아 어이가 없네.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어. 아, 형. 이거 무슨 거야? 야, 이거 승부가 안 나는데? 근데 있잖아. 어? 야, 뒤에 분들이. 우리 말에 귀 기울여. 그지? 이럴 때는 사자성어가 어떤 사자성어가 있지?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야, 우리한테 어? 호감이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어. 그 사자성어 있잖아. 어떤 거? 망설이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다가간다. 사자성어? 그렇지. 헌팅 갈래? 그렇지. 헌팅 갈래. 헌팅 갈래? 헌팅 갈래. 어, 어. 헌팅 갈래? 사자성어? 마, 그래, 마. 지금 봐봐, 웃지? 좋아하는 거야. 지금 우리 커피 사주게 생겼어. 그래? 우리 아메리카노 사줄 거야, 마. 나는 근데 저 생머리분 자꾸 뒤통수밖에 안 보여가지고 모나리자야. 어, 뒷모습은 이상형 맞다? 어. 앞에는 아직 못 봤어? 못 봤으니까. 어, 뒤에는 일단 이상형. 어, 뒤에는 이상형. 한번 물어봐.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지.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네. 두 분 다. 네, 있어요. 아, 둘 다 있어요? 네. 아, 둘 다 있어요? 네. 아, 지금 딱 이건 나 사자성어 생각나. 뭐? 철벽 방어. 아, 철벽 방어? 어, 맞네. 철벽 방어. 맞다, 맞다. 철벽 방어 맞네. 철벽. 굳이 친구까지 있다고 대답해 줘. 아이씨. 형, 그러면 이럴 땐 이 뜻풀이를 해야 되나? 우리 지금 까인 거잖아. 그렇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일컫는 사자성어 뭐지? 집에 갈래? 집에? 집에 갈래 하니까 저렇게 좋아하신다. 어? 우리 빨리 집에 가라는 건가? 혹시 뭐 저희가 얘기했을 때 아는 사자성어 뭐 있었어요? 형, 나 진짜 집에 갈래. 가자. 집에. 나 지금 나 상태를 얘기할 수 있어, 사자성어로. 뭘로? 띵또 상황. 빨리 가, 시바노마. 그래, 씨. 정말 한 새끼. 빨리 가, 시바노마. 정말 가자. 죄송합니다.